제가 언제 차를 마시게 될 것인지 물어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누가 다죠? 이게 바로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마실 것이다. 우리는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드링크라는 하다시를 양념시 뒤에다가 쓰면 되겠죠. We will drink.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고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건가요? We will drink?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지.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오케이. 엄마야?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The tea가 그 차란 뜻이니까 우리가 그 차를 언제 언제 마실 거야 이래도 되지만 그냥 뭐라 그래도 돼? 그렇죠. 그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언제 마실 거야 이래도 되겠죠. 그게 훨씬 더 짧고 간단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5시에 마실 거예요. 그렇죠. We will drink it at 5. 뭐라고요? 그렇죠. We will drink it at 5. We will drink it at five.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tea 대신 왔고.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랑 잘 어울리죠. 오, 이제 촉촉박사인데? At 5란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랬더니 We will drink it at 5.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차 한잔 마시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다음 표현.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걸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누가 나 누가? 너에게가 뭐 한다? 걸을 수 있다. 그럼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너캔 그렇지, walk라는 하다시가 있죠. Your dog can walk. 이렇게 양념 엉뚱한 양념 줄 뻔했어. 양념 치킨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프라이드 치킨 갖다 줄 뻔했어. 미스가 안될 표현이죠. 뭐뭐 할수 있다는 미래예요, 능력이에요. 미래 표현입니까? 어떤 걸할수 있다 없다 능력 표현입니까? 능력이죠. 그러면 will이에요, can이에요? Can이죠. 그래서 누가? Your dog이 뭐 한다? Can walk. Your dog can walk.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자, 이 문장에서 이전까지 안 나왔던 새로운 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단 말이죠. 얼마나? 뭐라고? 자,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공부 좀더 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 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공부하고 오세요.